자, 일단 이 게임 완전 처음하시는 초보분들 있죠. 그 초보분들을 위한 덱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포켓몬스터의 주인공인 네놈추 피카츄 덱. 이게 하스스톤으로 따지면은 돌진 양꾼이거든요. 이거 맞추기도 쉽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이길 수 있어요. 지금 2024년 11월 4일 기준으로는 다 이길 수 있어요. 대부분 승률이 한 그래도 60% 70% 나오지 않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면은 찌리리공 그리고 썬더가 한 장밖에 안 들어가는 덱이에요. 진짜 돌량추야. 피카츄의 능력이 일렉트릭 서클이라고, 자신의 번개 포켓몬의 수에 30 데미지를 준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카츄가 나왔을 때 벤치에 3마리 있으면 90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 포켓몬한테는 약점 추가되니까 110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딴 덱보다 포켓몬의 수가 많아요. 포켓몬의 수가 총 11개인데 보통은 딴 덱 같은 경우에는 8개부터 10개가 보통 정석인데, 이 덱은 벤치에 포켓몬을 많이 깔라고 11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덱의 핵심은 사실 피카츄도 핵심이지만 이 분볼, 요게 너무 핵심인 게 분볼 오른쪽 아래 보세요. 후퇴가 에너지 소모가 안 들어. 이게 진짜 고트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피카츄 썬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썬더의 그 밸류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고점과 대결하려고 하는 거지, 썬더 자체는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저는 썬더 빼도 돌아간다는 마인드.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찌리리공 깔고 분볼 진화시킨 다음에 분볼 백하고 마지막에 피카츄로, 이제 패가 말렸을 땐 분볼로 때려도 되고 패가 안 말렸을 땐 피카츄로 때려야 되는. 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 벤치 포켓몬과 교환시키는 건데 저거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요 덱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근데 빨리 잡히더라. 전세계 사람들하고 보니까 뭐 저격 만날 일도 거의 없고 그냥 맨날 잡히던데? 자, 후공이 좋아요. 이 게임에 그리고 좀 힘든 점인데 선공이 너무 힘들어요. 선공이 에너지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 일단 피카츄 나왔죠? 그리고 찌리리공도 나왔고 썬더도 나왔어. 근데 이렇게 배치하면은 지금 실수한 거예요. 다시 할게요. 저는 미신을 믿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배치하셔야 돼요. 순서는 제가 승률이 좋았을 때가 여기 오른쪽부터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나중에 패말림이 적기 때문에 미신 중요하거든요. 순서 지켜주시고요. 저는 오른쪽부터 해야 승률이 잘 나오더라고요. 자, 상대는 하필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 포켓몬들이 나왔네요. 약점 20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아쿠스타로 진화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도 명실상부 1티어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야. 제가 그래서 피카츄 덱을 제일 1등에 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같은 S덱 티어 싸움에서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 이제 데미지가 나오죠. 아쿠스타로 진화시켜도 이제 데미지를 저한테 줄 수 있지만 일단 대기 다음 턴부터 쓸 수 있어요. 아마 아쿠스타로 진화하면은 저한테 90 데미지일 텐데 이슬이 쓰고, 일단 요걸 썼기 때문에 이슬이 못 쓰고. 아, 그리고 완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살짝 설명드리자면 제가 새 포켓몬을 먼저 내쫓으면 승리입니다. 근데 EX는 2점으로 쳐요. 그러니까 3점을 먼저 만들면 돼요. 저 같은 경우로 피카츄는 이제 2점으로 치겠죠? 그리고 에너지 개념이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야만 여기 카드 안에 있는 이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찌리리공 같은 경우에도 여기 붙인 다음에 분볼로 먼저 하나 진화시키고, 피카츄는 이제 그럼 일렉트릭 서클 쓸 수 있겠죠? 여러분 개초딩 110 데미지 꽝!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지금 에너지 두 개 먹고 110 데미지야. 이게 말이 되나? 딸깍 그 자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슬이라고 물 포켓몬의 동전을 운빨로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 노리고 있어요. 딱 그거 하나, 한 타이밍. 근데 이번에도 못 쓰네요. 그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게임이 쾌적한 게 감정 표현이 없어서, 감정 표현이 있었다면은 상대가 여기서 울겠지만 이슬이가 없으면은 아마 요거랑 이제 교환할 거예요. 지금 여기 에너지 모으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부담 없이 몬스터볼은 제 포켓몬 기본 포켓몬 끌고 올 수 있고, 이러면 말 나오겠죠? 유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후반을 대비해야 되는 게 얘도 지금 이거를 탱커용으로 놔둔 거거든? 얘는 여기 에너지를 발라서 얘를 이제 쓸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차라리 썬더보다는 일렉트리볼에 넣습니다. 여기에. 여기 70 데미지거든? 맞다 와리가리 좀 칠 수 있게.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마저 때려버리면 좋아요. 얘는 탱커로 쓰고 저도 왔다갔다 할 거예요. 분볼 같은 티키타카. 아마 스피드업 두 개 쓰고 아 나가네. 방금 본 상대 덱도 지금 최고 티어라고 여겨지는 덱이에요. 여기 보시면 방금 상대 덱이 이거예요. S의 아쿠스타 프리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카츄는 S 플러스인 것 같다. 각이 잘 안 나. 일단 패말림이 적다는 게 너무 좋죠. 맞아 안 뜨기도 했고 E3도 안 떴고. 그래서 저 덱 자체는 저는 물론 좋은 덱이긴 한데 너무 패말림이 좀 있어. 몇 판 더 해볼게요. 이 사이트 뭐라 쳐라 나오지? 포케 TCG.tier? 요렇게 치면 나오던데. 후공.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해외에서도 그냥 실제 카드 게임으로 되게 유행이잖아. 근데 선공 후공 자체 밸런스를 다시 정할지 모르겠어. 후공이 너무 유리해. 사실상 후공 자체가 하스스톤 선공급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선공이 에너지도 못 얻으니까 후공이 너무 유리해서 그거 자체 밸런스는 어떻게 좀 정할지. 맞아 아무것도 못해 선공은. 살짝 진화 먼저 한다는 메리트가 있는데 진화로 밸런스를 잡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마냥 밸런스가 안 좋은 게임이 아닌 게 각 포켓몬의 기술 상성 이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너프 때릴 카드만 너프 때리면 또 잘 돌아갈 것 같아. 근데 피카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말림이 적은 게 넣고 넣고 다음 턴 또 90 데미지. 이러면 얘는 저 비주기까지 고려해서 100 데미지 이상의 뭔가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100 데미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90 데미지라고는 하지만 한번 버티고 가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주기 카드라는 카드를 또 넣어요. 그러니까 하스의 돌진양군하고 똑같죠. 이 비주기라는 카드는 10 데미지를 추가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서포트 카드는 제 차례 한 장밖에 못 써서 신비한 지능 같은 이 박사의 연구는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비주기를 못 씁니다. 넣고 비주기 추가하고 이제 나가라고 하면 돼요. 나가. 고생했다. 내가 처음 이제 게임 하신다 하면 요거 하시면은 등급전 생기면은 야무지게 올라가실 수 있어요. 풀은 좀 어렵죠 이게. 자 수고했고. 야 이상의 꽃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4개 모이면은 자이언트 블룸이라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에너지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턴에도 입날 가르기를 못 쓰거든요. 후퇴하려 그래도 3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상의 꽃을 데려옵니다 이쪽으로. EX를 잡으면 제가 2점을 했잖아요. 지금 1대0이 상황에서 초련은 상대방의 벤치 포켓몬을 강제로 가져와가지고 자 이거 그냥 한번 하고. 아 이거 박연 안 쳤다 신나가지고. 다음 턴에 박연 쓸게요. 에너지도 안 좋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나가지고 막 실수를 해도 이 딸깍딸깍 누르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개초딩 덱이에요. 사실상 한 턴을 지금 공짜로 준 거거든. 에너지도 안 쓰고 에너지를 안 써가지고 이래도 제가 분볼이 있어서 여기서 박연 쓰고 그래서 제가 티어표 따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 중 하나 중에 풀덱은 여기 보시면은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남. 제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나요. 그냥 상대방이 맞추는 거에 그냥 나는 버텨야 돼. 아 잡혔다. 됐다. 포켓몬 치킨 맞아? 아 포켓몬 어, 나 방금 치킨. 나 방금 이 사람 개패했는데? 나랑 한 거 아니야? 포켓몬 치킨? 어 이긴 용원 진 용원 못 봤어? 나 포켓몬 치킨 개패했는데? 아 그럴 리가 없어. 나 계속 이겼단 말이야. 아닌데? 같이 한판 했는데? 아 나 후공이야. 아 후공 망겜. 후공이 개 좋은 거야. 아 진짜. 아 줄무야 나간다. 아 안 잡혔다. 아, 돌았다. 아 저 개손해. 아 불만 없지? 개손해 봤다. 졌다. 파일이 졌... 깔렸고 파이어 나갔어. 불만 없지? 아 열아의 춤 쓰면 열아의 춤 쓰면 졌다. 아 나 약점이야. 왜 약점이야? 나 번개 약점. 와 나 진짜 개억가 당했다 근데. 나 아무것도 없어요. 개업가당해. 열아의 춤 동전 한번 던져봐. 어디 한번 실력 좀 보자. 평소에 동전 좀 잘 던지나? 안면 뽑는 실력 있어? 응. 한번 던져봐. 시원하게. 와 파이리까지 내는 거 봐. 열받게 하려고. 일렙질이 킥? 아 40씩 따라. 아 별로 안 아파 이거. 아 진짜 아파 나. 별로 안 아파. 나 진짜 아프거든. 여기서 춤 한번 춰볼까요? 춤 한번 쳐봐 야무지게. 자 춥니다. 에 보여주세요. 자 춥니다. 갑니다. 넹 넹 고 고 고 야무지게 뒷면이 나와주면서 뒷면이 또 어디 사기 쳤네. 너 보고 있나 방송? 또 몰아주네. 난 여기다 붙여야지. 사람 하나 죽겠다 또. 나 할 줄 모르니까 여기다 붙여야지. 사람 죽겠어. 또 안 나와. 그냥 가야겠다. 임시 체력은 이걸로 끝이지. 오 제발 가. 방풀 또 당하고 있다 또. 제브라이카 어디 줄까? 형 뒤에 파이어 후퇴하고 저거 뒤에 나올라 그러지. 어? 뒤에 있는 애도 때릴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애 이거 때릴 수 있나? 뒤에 있는 애도 때려? 몰라? 한번 해볼까? 어 때려준다. 어 때려준다 때려준다. 근데 형 왜 파일이 안 줬어? 열아의 춤 형 리자드 없고 나서네. 형 리자드가 손에 없. 어? 나 안 나왔는데 레드 카드를 써줘? 나 레드 카드를 아, 뒤에 있네. 때려 때리지 마. 약점은 똑같이 있는데 이 제브라이카 약점이 안 돼. 제브라이카는 형 근데 약점이 대신 안 돼. 이거 왠지 모르겠어 근데. 아 나 졌다. 어이없네. 히트 볼라스트 때리려고. 히트 볼라스트 열아의 춤 한번 치고 리자드 리자몽 아, 안 해? 한 번만 더 치자. 열아의 춤 한 번만 더 해봐. 어 뒤에 붙여야 되니까. 어차피 제브라이카 안 와. 잘못 눌렀다. 아 형 열아의 춤 한 번 더 추기로 했잖아. 아 왜 이러지. 이거 이상하다. 이거 버튼 어... 이상해. 너무하네. 잠깐만 뒤에 있는 애 때리지 마. 알았어? 아 나 없어. 나 어차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대 개통대가 아니야? 아니 개통되기 아니라 제브라이카 이거 아 진 적이 없는데 이거. 이진아 아냐? 제브라이카 아, 있잖아 이거. 제브라이카가 혼자야 형. 빡구 한번 하고 안 되겠다? 피카츄 피카츄 썬더 썬더 피카츄 딱 말해. 열아의 춤 출 거야 히트블라스트 할 거야? 나 히트블라스트. 그러면 안 나갈래 나. 안 나가? 아 열아의 춤 하면은 피카츄 나가고 딱 말해. 아, 근데 이거 사기야. 포켓몬 한 마리에게 뒤에 있는 애도 잡아 때려. 그러면 형 나 이렇게 할래. 치킨 대 치킨으로 붙자. 션더? 치킨 대 치킨으로 오, 붙어요. 션더. 피카츄 해야지. 피카츄. 피카츄. 근데 형 리자드 리자몽 패 없어 손에?
리업진이야? 혹시 리업진이셔? 응. 열화의 춤을 왜 자꾸 저기에 바르는 거야? 이거 너무 리업진인데. 아? 응. 형 리업진이구나? 그냥. 하하. 댄싱 타임. 오. 근데 저거 쪽인데. 어. 괜찮아? 계속 내가 쪼아도? 오, 아 열화의 춤 쓴다네. 아 잘못 눌렀어. 나 맞다 열화의 춤 주기로 했지. 아, 씨. 할 게 없는데. 아, 나 할 게 없어. 형 교촌 치킨 뭐 좋아해? 나? 아. 허니콤보. 난 볼케이노를 좋아해. 볼케이노들 가자. 먹어주면서 볼케이노 치킨 냠냠냠. 아. 볼케이노 치킨 냠냠냠. 아 굽네인가 그거? 90? 그럼 굽네인가 봐요. 110? 110이 터졌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을라 하네? 볼케이노 치킨 맛있게 먹어주면서. 아 왜 카운터대 깎아? 뭐가 카운터에 귀여워. 어? 전기 갖고 왔는데. 왜 카운터에 뭐 카운터 치지 마. 카운터 치지 마라. 아니 물도 아니구만. 전기여 전기. 어 전기 갖고 옮겨. 카운터 덱 용서 못한다잉. 아니 한 방은 버티겠지. 한 방을 버텨? 개치사하게 리자몬 꺼내려고 한다. 춤으로 또 날먹하려고 혼내줘야 돼. 이거 포켓몬 시스템이. 춘다 춘다. 아까 세 개 춤추니까 정신 못 차려서 또 춤추려는데 세 개 뒷면으로 가자. 혼내주자. 버릇을 잘못 들였어. 자 3뒷면 1뒷면 2뒷면 3뒷면 정상화 온. 난 미리 알아. 정상화 시원하게 정상화 됐다. 조졌네. 이거 뒤에 어떻게 붙이지? 여기 붙여야지. 형 한턴 줄까? 왜냐면 형 안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나 한턴 줘. 차례 끝내기 한번 내가 눌러 줄까? 용원이 형 해봐. 그러면 용원이 형 해봐. 용원이 형 한번 해줘. 아 그래. 에 용원이. 용원이 형은 용원이 형 그런 거 몰라. 아 약점으로 너 한번 죽었어. 어이없을 무. 좋아 좋아 어떻게든 살아나봐. 형 진짜 아픈가 보구나. 근데 몸이 어이없을 무. 좋다. 내 생각엔 형 스피드업을 써. 붙이고 잠깐만 스피드업을 써. 스피드업 후퇴해. 후퇴 일단 후퇴. 파이어 후퇴하라. 볼케이노 치킨 후퇴하라. 임전 무퇴. 이 후퇴할 퇴. 오? 후퇴를 안 해? 그럼 후퇴. 퇴각하라. 여기서 열화의 춤 쓰면은 바꿔서 싸우잖아. 어 열화의 춤 쓰면 할 수 있겠다. 한 개. 열화의 춤 쓴다. 어? 확인. 오? 아 잘못 눌렀다. 근데 이거 어차피 써봤자 제브라로 하고 붙이고 나오니까 또 때리니까. 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이게 의미가 없네. 근데 어떻게 한다고 형? 왜 심? 아 왜 심으로 계셨어? 아 이거 찐. 아 형 찐텐 얘기 했어. 이거 우리 게임이잖아. 찐텐이지만. 살아 형... 살아 나 아직 살아. 왜 살아? 아직 살아. 살아? 응. 형 시무룩하지 마. 내가 너무 이 손목을 3곱하기잖아. 3곱하기. 뭐야 이 제브라이카. 제브라이카 두 마리 먹어야겠다. 아 잠깐만 초련 쓰지 마. 두 마리 먹어야겠다. 굽네. 볼케 이거 컷. 오케이 저거 졸업. 오케이 졸업했어. 졸업했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부킹만 치킨.